혼합에 들어있는 여섯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꽃과 꽃대, 리본들의 색깔 배합을 바꿔가면서 자신만의 꽃다발을 만들어 보세요. 꽃다발을 만들 건데요. 꽃다발을 만들 때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색깔을 각각 사서 만들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제품은 조이파티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이벌룬입니다. 조이벌룬에도 색상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혼합 풍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혼합 중에서 파스텔 혼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 혼합 안에는 6가지 색상이 들어 있습니다. 색깔 중에서 화이트 샌드를 빼고 5가지 색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일락, 핑크, 블루를 각각 2개씩 꽃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만드는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6개 꽃잎을 준비했습니다. 그린 3개를 이용해서 꽃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동일하게 3개를 준비합니다. 작은 튤립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튤립 방울을 꽃 중심에 끼워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블루랑 핑크도 하나씩 끼워주면 됩니다. 3개가 준비됐고요. 이제 꽃대의 절반을 나눠줍니다. 절반 정도 되는 자리를 꼬아줍니다. 다른 꽃대도 절반을 나눠줍니다. 꼬은 자리를 함께 잠가줍니다. 나머지 하나도 절반을 꼬은 다음에 함께 잠가주면 됩니다. 남은 세 송이는 지금 꼬리 쪽에 각각 연결해주면 됩니다. 바람을 밀착되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매듭을 한번 지워줍니다. 그리고 꽃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남은 꼬리 부분은 잘라줍니다. 잘라냈던 그린 짜투리에서 끝방울에서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꽃을 중심에 끼워줍니다. 남은 두 송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꽃대 하나를 이용해서 꽃두 송이씩 만드는 방식인데요. 튤립 방울로 만드는 게 어려우면 끝방울을 이용해서 꽃술을 표현해도 됩니다. 멜로 풍선 하나를 이용해서 꽃다발을 둘러줄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약 6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약 15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주는데요. 약간 힘을 주기 위해서 접은 상태로 꼬아줍니다. 5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그 다음에 잠가줍니다. 꽃을 둘러주면 됩니다. 꽃송이들이 잘 모이도록 둘러주는 선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리방울을 2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울 길이는 대략 한 12cm 정도, 아니면 남아있는 길이를 감안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개의 길이를 맞춰서 나머지는 잘라 정리하면 됩니다. 리본까지 해서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꽃다발을 만드는데 총 10개의 풍선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한 봉지에는 100개의 풍선이 들어있어서 10세트 정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꽃의 개수를 늘려서 10송이, 20송이를 만들어서 더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어도 됩니다. 초보나 취미로 만드는 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방법으로 설명드렸습니다.